안녕하세요. 저는 전북과학대학교 생활과학 교실 강사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소금물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창의과학 교실 자료에 관한 저작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 교실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전북과학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수업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화면 캡처 및 재배포를 금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소금물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고 친환경 에너지와 이온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전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해가 진후방 안에 초하나를 켜놓았습니다. 촛불 주변만 밝고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컴퓨터도 없습니다. 와, 전기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이런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원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발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물을 끓여 발생하는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에 돌려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발전, 화력 발전과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인 원자력 발전 등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화력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원자력 발전도 방사능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에너지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이 방금 말씀드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기체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 방법도 있지만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디젤 자동차 한 대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 온실가스 연간 2톤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또한 에어컨 한 대를 1년간 가동시킬 경우 온실가스가 1톤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소금물로 가는 자동차. 기름 큰 걱정 없겠네. 자동차에도 들어간다. 우리가 몰랐던 소금의 변신. 현대차, 소금물로 가는 해상 모빌리티 선보인다. 내년에 시제품 생산. 바로 지난달에 발표한 뉴스인데요. 소금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소금물을 이용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바로 전해질이라는 개념이 여기 사용이 되는데요. 물처럼 극성을 띤 용매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함으로써 전기를 통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를 통하지 않은 물질도 있는데요. 그것은 비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해질과 전해질을 설명할 때 주로 소금과 설탕을 비교하는데요. 소금과 설탕은 둘다 모두 하얀색 가루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에 녹였을 때 완전히 투명하게 다 녹습니다. 하지만 분자식을 보면은 소금은 NaCl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형태이고 설탕은
굉장히 복잡한 포도당 고분자 물질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물에 녹았을 때 중성을 띠고 있는 고분자 물질들이 분자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그 수용액 속에서 떠다니는 형상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은 소금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자,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있다가 물에 녹으면은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으로 각각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전해질 수용액의 전원을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극에는 플러스 이온이, 플러스 극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 소금물 자동차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기는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제공하는 음극과 전자를 받아들이는 양극,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전해질을 제공하면 음극판에 있던 전자가 양극판으로 이동하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음극판으로는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등의 금속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소금물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본체, 연료전지 박스, 연료전지 박스 캡, 바퀴축 캡, 크라운 기어, 모터 덮개, 모터, 그다음에 전기 회로를 위한 전선들, 그리고 마그네슘 양극판, 바퀴축, 바퀴들, 작은 기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금물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양극판에 전선을 연결합니다. 빨간 전선은 흰색 마그네틱 양극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전선은 검정색 마그네틱 양극판에 연결합니다. 이 전선들을 다시 모터에 연결합니다. 검정색 전선을 모터의 오른편에, 연결하고 빨간색 전선을 모터의 왼편에 연결합니다. 전선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전선을 잡고 돌려주면은 여러 가닥의 전선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앞쪽에 작은 기어를 꽂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 본체를 뒤집어 놓고 바퀴축에 바퀴를 연결하여 끼웁니다. 그리고 바퀴에 연료전지 박스를 끼웁니다. 이때 연료전지 박스에 홈이 두께 나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쪽을 향해서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터를 장착합니다. 모터를 모터 홈에 끼우고 마그네슘 양극판은 연료전지 캡 안쪽에 홈에 각각 끼워줍니다.
다음 연료전지 박스 뚜껑을 닫고 크라운 기어가 장착된 그 바퀴축에 바퀴를 연결합니다. 앞쪽 바퀴를 연결하고 바퀴축 캡을 끼워줍니다. 모터 덮개도 한쪽으로 밀어서 끼워주면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소금물을 준비해 봅니다. 동봉되어 있는 컵에 물과 소금의 비율을 5대 1 정도로 넣으면 20% 소금물이 완성됩니다. 20% 소금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소금물 자동차에 소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료 전지 캡 뚜껑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에 스포드를 이용해서 소금물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바퀴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